화이트 샌드가에는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얽혀있다고 한다. 나는 전쟁에서 활동하던 구루카 용병이었지만 이곳은 그때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불길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매우 기괴하다. 생존자와 감시가 함께하는 2주년 파티를 계획했지만 이 모든 계획이 틀어져버렸다. 기념식 복주기에 사용되기로 한 조커의 로켓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분실이라고 보기엔 급하게 무언가 해체하는 적들, 떨어져 있는 탄피와 총알, 그리고 깨져있는 수사기까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싸움이 크게 벌어진 게 분명하다. 비로 인해 젖어있는 발자국을 보아하니 누군가 이곳을 급하게 다녀간 것 같다. 어? 이게 뭐지? 잠시 팔을 헛디뎠을 뿐이다. 절대 놀란 게 아니란 말씀이지. 그나저나 이 남자는 프레디 라일리?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며 희대의 배신 아이콘으로 거듭나 있다 들었는데 손에 든 걸 보아하니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걸 감지한 듯하다. 발자국의 주인도 아마 이 녀석이겠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허겁지겁 도망치만 했던 것일까?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던 것일 수도. 얼라류? 마타 베안필? 행색으로만 보면 단순히 공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녀의 진짜 신분과 관련해 베일에 쌓이는 인물이다.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의제 방향으로 한 발. 이곳에서 탄피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를 향해 총구를 겨눈 건진 모르겠지만 이 총알의 주님은 분명하겠지. 에밀리 다이어와 엠마우즈? 이 장소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들로 알고 있다. 정원사는 모종의 이유로 해리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 들었는데 그것이 이 주변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궁금함에 총알 자국이 보인다. 무엇인가 다툼이 벌어졌던 건가? 정원사, 어지간히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군. 특히 저 인형,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사에게 소중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이 벌인 소행이라기엔 단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밀접히 연관된 인물들의 관계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범인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연기하는 여러 인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함께 파티를 진행하기를 거부한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